서산과 태안에 잇따라 있는 가로림만이 전남 순천만처럼 아름다운 해양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인데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와서 오는 2021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조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민관 갈등에 골이 깊었던 가로림만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해양관광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로림만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는 1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162킬로미터 해안선과 갯벌만 8,000헥타에 이릅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전박이 물범과 흰발농개 등의 서식처인데 오는 2025년까지 해양정원센터와 갯벌정원 등 건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학교와 전박이 물범 홍구관 등 해양생태계 거점으로 만들며 어족자원을 이용한 육차 산업화 등 지역 상생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2,7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자연 환경과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이 되면서 지역의 상생,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0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 뒤 2021년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 2025년에 완공한다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그리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커다란 축이 될 수 있고 특히 서산과 태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과도 맞물려 지역의 기대감도 큽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면적이 순천만 해양정원의 100배나 되는 데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까지 갖춰진 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